오케이, 저희에서 양념치 슈즈 여기서 이어갑니다. 너는 돈을 왜 빌릴 거니? 누가 다? You will borrow. 오케이, 그래서 묻는 말? Will you borrow? You will borrow는 뭔 뜻이에요? 너는 빌릴 것이다. Will you borrow는? 오케이, 그럼 문장 완성.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좋아, 너 돈을 왜 빌릴 건데? 아니,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한번더 말하라는 얘기였고요. 오케이, 그래서 아이스크림 좀 사고 싶어서. Because I want to. 그다음에 뭐? To buy some ice cream. 오케이. 그래서 내가 아이스크림 좀사 먹고 싶어서. Because I want to buy some ice cream. Want가 무슨 뜻일까요? 원하다예요, 원하다. 무슨 씨예요? 받았습니다. 그럼 I want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원한다. 됐습니까? 나는 원한다. Because I want는 내가 원하기 때문에 원하다. 나는 원한다. 내가 원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buy some ice cream은 무슨 뜻이에요? buy some ice cream. 그렇죠. 아이스크림 사다요. 됐습니까? 아이스크림 사다. buy some ice cream. 그렇죠. 그럼 buy는 무슨 씨예요? 네. 근데 가만 보니까 to buy some ice cream은 무슨 뜻이 됐어요? 아이스크림 사. 그렇죠. 아이스크림 사는 것 됐어요.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무슨 씨 앞에 뭐가 있으면 to가 있으면 사다라는 뜻이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사는 것. 사다 buy 사는 것. To buy. 됐습니까? 하다시 앞에 to가 있으면 하다시가 아닌 걸로 쓰겠다는 거예요. 사다가 아니고 사는 것.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돈왜 빌릴 건지 묻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다고 대답하기.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그랬더니 Because I want to buy some ice cream.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는 것이란 말은 내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한번 길어봤자 아이스크림 사는 것 그것 됐습니까? 오케이. 길 가다가 it 만나면 고맙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긴걸 지가 대신할 수 있어. 내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는 셔플 예고한대로 셔플 한번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당신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차근차근 가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I can help. 그의 뜻은 내가 도와줄 수 있다. 묻는 말? Can I help? 그의 뜻은 그렇죠. 내가 도울 수 있나요? 오케이. 문장 완성. 그렇죠. How can I help? You. 제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How can I help you? 그랬더니 나 경찰관 찾고 있는데요. 좀 도와주실래요? I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하면 그렇죠. 됐습니까?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look for는 무슨 뜻이었지만 찾다. look at이 보다야. look for는 찾다. 근데 look이 하다시인데 하다시에 ing 붙였잖아. 그쵸? 그럼 looking for의 뜻은 뭐가 됐고 찾는 중인. 됐습니까? 어떤 시 앞에 비 동사 돼서 찾는 중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지 또 묻고 경찰관 찾는데 도와달라고 대답하기. How can I help you? 했더니
I'm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 우리 7시간 정도는 자야지. 그래서 얘는 묻는 말이 아니니까 누가 다 바로 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We should for 7 hours.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we should. 위슈드가 무슨 뜻이죠? 위슈드가 우리는 자야만 한다는 아니죠. 뭐가 없죠, 지금.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위슈드 슬립. 됐습니까? 자,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다시인데, 하다시로 하다시를 할 수도 있고, 비동사로 하다시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다시가 있는데 비동사로 만든 하다시든 아니면 비동사 없이 그냥 자기 자신이 하다시라서 헬프나 고우나 슬립처럼 비동사 없이 하다시 할수 있는데 거기다 양념을 뿌릴 수도 있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뭐뭐 한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린 자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7시간 동안 7 hours. 그러면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기억나요? 오케이.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자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보자. 이렇게 바로, 혹시 바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안녕히 가세요.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누가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누가다? People should sleep. People should sleep의 뜻은 그렇죠. 사람들이 자야만 한다죠. 그렇죠. 네.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묻는 말 만들어 볼까요? 사람들은 자야만 합니까? 그렇죠. 얘가 일로 가면 되겠죠. Should people sleep? 그럼 이제 문장 완성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얼마나 오래? How long? 그 다음 Should people sleep? 그러니까 그래,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자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린 7시간 정도는 자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적절한 수면 시간을 묻고 답하기 그랬더니 오케이. We should sleep for 7 hours. We should sleep for 7 hours. 계속해서 그들은 여기에 3시 정각에 도착할 거야. 얘는 묻는 말이 아니니까 바로 누가 다 가볼까요? 그렇지. They will arrive here.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 3시 정각에 도착할 거야. They will arrive here at 3 o'clock. 그래서 at 3 o'clock이 3시 정각에니까 6가지 질문 중에서 그렇죠. 언젠데 시간을 알려달라고 언제 대신에 조금 다른 걸 쓰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here는 여기가 어디야? 여기. 구미죠. 그래서 그들은 구미에 몇 시에 도착할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였죠. 오케이. 그래서 묻는 말이 뭐였더라? 이 대답이 듣고 싶은데 이거 언제잖아. 언제. 그치. 언젠데 아 나는 대충 알려주지 말고 정확한 시간을 알려줘. 그치. 그래서 오케이. When? 그렇죠. 이거였죠. 그런데 얘 대신에 좀더 시간 알려달라고 얘 말고 따로 쓴다니까. 언제 그들은 그들 구미에 도착할 거지, 지금은. 그치?
근데 시간 알려달라고 when 대신에 뭘쓸수 있다고 그랬어? 그래, 몇 시에? What time? 그래서 그들은 구미에 몇 시에 도착할 건가요? What time are they arriving, 구미? 그랬더니?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미에 몇 시에 도착할지 묻고 답해 볼까요? What time are they arriving, 구미? 그랬더니? 그렇죠. They will arrive here at 3 o'clock. Okay, very good. 그 다음에 난 접시 씻고 있는 중이야. 아이 워싱 더 디시즈.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두 번째다 소희야. 오케이. 씻다 워시. 나는 씻는다였으면 나는 설거지 한다였으면 아이 워시 디시즈. 근데 씻는 중인을 만들었잖아. 그렇죠? 엄마야? 씻는 중인을 만들었으니까 어떤 시 했으니까 나는 씻는 중이다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난 설거지 하는 중이야. 오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죠? 그렇죠. What are you doing?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비동사.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비동사. 여기에 하다, do. 하는 중인, doing. 씻다, wash. 씻는 중인, washing. 보입니까? 이런 공통점들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가 그 선동도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누가 다? 그렇죠. I can find it 뜻은 그렇죠. 제가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찾을 수 있습니다. 묻는 말? I find. 오케이. 그러면 문장 완성. 그렇죠. 아일랜드. 그러니까 웨어를 선생님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섬독도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케이. 그래,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그 섬독도 대신에 그것을. 그래서 너는 그것을 한국의 동쪽에서 찾아볼 수 있어. 오케이. 너는 찾을 수 있어. 내가 찾을 수 있을까요? 넌 찾을 수 있어? 그렇죠. 네가 찾을 수 있다 이제. You can find. 안만 길어봤자. It. 한국의 동쪽에서. 자, 이는 통째로 외워야 된다 그랬어. 그런데 뭐 하나 빠졌어. 이거는 한국의 동쪽이고, 동쪽에서 하려면 In the East of Korea. In the East of Korea. 이런 덩어리를 자꾸 많이 외울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 한국의 동쪽에서 In the East of Korea. 한국의 동쪽에서 됐습니까? In the East of Korea. 그래서 지도를 펼쳐놓고 독도 어딨지라고 묻고 답하기. 그랬더니 You can find it in the east of Korea. Okay, very good. 훌륭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할까? 약간 뭐 진도가 좀 느려서 그래서 서희는 슈드 2편 시작할 거고요. 마찬가지 요령입니다. 18문장이고 첨부 자료 있습니다. 첨부 자료 익히고 그다음에 쭉 문장들을 익히면 선생님 여기에 이 문장 이 표현을 이 영어 이 우리말 표현을 왜 이렇게 영어로 해야 되는지 쭉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보면 이 문장들 익힐 때
기억이 날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